23년 경력입니다, 지금. 웃으시는데 그냥 안 좋다는 뜻 같은데? 이렇게 하시면서. 아, 그렇습니까? 아까 왜 그랬는지 알겠다. 아우씨. 진짜 사장님 충격받지 마세요.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맛없는 떡볶이. 어디서? 본인이 집까지 드셨던 떡볶이 중에.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네. 아. 근데 23년 하셨는데. 그러니까. 야,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, 떡볶이가? 그리고 어묵 국물은 좀 심각하네. 이거 여러 번 끓였죠, 이거? 이 안에 군내나요, 약간. 맞네? 굳네. 굳네. 예, 그러니까 오래된 냄새? 오래된진 않았는데. 어묵보다 많아겠지. 근데 육수는 계속 이렇게. 어묵 국물은 여러 번 끓인 맛 나요, 이거. 끓이고 또 끓인 거야, 이거. 네, 이렇게 육수를 계속. 그럼 떨어지면 조금 추가한 거 같은데. 물 추가해서 다시 끓이고. 끓이는 거죠. 다시 다 추가하고.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? 날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. 새로 하면 안 우러나잖아, 금방. 안에 나요. 약간. 아이고, 배탈 나지, 그럼. 잘못하면. 이게 무슨 씨육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나 보다. 이게 무슨 족발 국물도 아니고. 족발 국물이나 삶았던 육수에다가 물 추가하고 양념 추가해서 또 끓이고 하는 거지. 아니, 세상에, 어묵 국물 누가 그렇게 해요? 그러면 안 되는 건데.